안녕하세요. 달려라 치킨입니다. 오늘은 겨울이면 생각나는 따끈따끈 붕어빵을 만들어 봤어요. 바로 보러 갈까요? 먼저 붕어빵 몰드를 만들어 줄 거랍니다. 폴리머 클레이로 붕어빵 형태를 만들어 줬어요. 한쪽 면 만들고 나서 반대편도 만들어 줄 거랍니다. 붕어빵 형태를 만들고 솔 브러쉬로 콕콕 찍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줬어요. 이쑤시개로 뭉개진 선을 다듬어서 굳혀줬답니다. 그리고 바닥에 붙여서 반죽형 몰드를 1대1로 잘 섞어서 만든 붕어빵을 꼼꼼하게 감싸뒀답니다. 이렇게 30분 후 분리시켜뒀어요. 그리고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붕어빵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줬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굳혔고요. 아까 만든 몰드에 끼워서 이 반대편도 몰드를 만들었답니다. 이것도 30분 후 분리시켜뒀어요. 그리고 점토가 잘 떨어지도록 이 파우더를 몰드에 발랐답니다. 반투명 흰색, 흰색, 노란색 폴리머 클레이를 섞어서 몰드 안을 채워줬어요. 팥이 들어갈 부분을 만들고 빨간색, 파란색, 검정색 폴리머 클레이를 섞어서 가운데 넣어줬답니다. 반대편도 똑같이 해서 두 개를 겹쳐줬어요. 끝에 지저분한 부분은 칼로 잘라냈고요. 몰드에서 빼내고 좀 더 정리해줬어요. 이제 갈색과 황토색 파스텔로 채색했답니다. 가장자리 위주로 칠해줬어요. 자, 이렇게 붕어빵 만들었고 자른 붕어빵도 만들어 볼게요. 자른 단면을 세공봉으로 표현하고 파스텔을 칠했답니다. 팥을 좀 더 채운 후 굳혀뒀어요. 그리고 팥에만 유광바니쉬를 살짝살짝 발라줬답니다. 크라프트지로 붕어빵 넣을 봉투도 만들었어요. 이렇게 만들어서 붕어빵을 안에 넣었답니다. 요즘 3마리에 1,000원 하던데 딱 3마리가 들어가네요.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완성했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